네, 안녕하세요. 지금 다음 미팅하고 한 30분 정도 여유가 생겨서 사무실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게 있어서 찍는데요. 뭐 따로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26일입니다. 6월 26일. 저희가 어저께 FRB에서 파월이 또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 잘하면 7월 달까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대략 한50 베이스 포인트, 약0.5% 이상 이 정도가 이자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CCYB라고 CCYB. CCYB는 뭐냐면 이제 금융정책 중에 하나인데, 거시경제적으로 각 주요 은행권에서 크레딧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늘려주는 그런 협정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10년인가? 2000년도 초반에 스위스 바젤에서 한국이 그 회원국입니다. 한국말로는 모르겠어요. 위원회인가요? 한국에서 이제 그런 거 하는 것 같은데, 한국말은 잘 모르겠고. 그게 지금 현재 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손을 좀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언급했어요. CCYB라는 얘기는 이제 cyclical buffer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래서 은행권에서 뭐 크레딧 카드나 아니면은 어떤 각 은행 문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 자본율보다 어떤 굉장히 많은 캐시가 이렇게 론으로 나갔을 경우, 그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제 최대 양이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금융 정책을 지원해주는 그런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걸 시행을 하는데 올해 처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생소한 거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CCYB가 뭔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은행에서 어떤 크레딧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그 크레딧을 지원하는 거죠. 국가가. 그래서 늘려주는 그런 늘리거나 줄여주는 건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2%대고 한국은 0%, 미국도 지금 0%입니다. 지금 0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얘기는, 모든,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뭐다 갖추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미국에서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GDP 성장률이 3%대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 2%대로 이제 잡아져 있는 상태라서, 뭐 전체적인 경기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거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해야 되냐. 한국은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거, 아무도 얘기 안 한다는 거. 그다음에 만 2, 4분기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 미만이거나 마이너스가 되면은 장기적인 불황의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더더구나 가뜩이나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한국 경제가. 그게 좀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행권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은행권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내일일 거야. 내일 27일 날 한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내일. 근데 대부분의 은행권들은 아마 스트레스 테스트를 잘뭐 패스를 할것 같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테스트 아십니까? 자기 자본율이 대세에 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이제 2008년 이후에 금융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있었죠. 서프라임 모기지가 있고 나서 이제 그 정책을 이제 각
주요 대형 은행권에서는 자기 자금률을 뭐몇 프로 하라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테스트를 매년 하고 있는데 내일 발표가 될 겁니다. 제 대부분 아마 발표 이후에 아마 다 패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북밸류거든요. 북밸류. 그러니까 뭐 차포 그러니까 다뭐 제할 것 하고 빚진 거다 제하고 자기 자본을 해서 딱 하면은 얼마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주식시장에 지금 시가총액입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가. 여러분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겠죠. 북밸류가 뭐냐? 여러분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북밸류가 뭡니까? 이게 저희 아이고 힘든데. 네, 북밸류라는 것은 여러분 밸런스 시트 아주 대차대조표상으로 한 권은 보지 마십시오. 한 권은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대차대조표를 미국 회사를 분석을 할 때, 펀더멘털 어널리시스를 할 때, 인컴 스테이먼트, 밸런스 시트, 캐시 플로우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다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거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직접 투자하는 거는 문제가 크다. 예? 모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한국 뭐 이렇게 투자나 이렇게 예, 증권가에서 뭐 어디 뭐 어떤 누가 투자해라 해가지고 돈 모아 몇 빼고 모아가지고 지가 뭐 모르면서 왔다 갔다 투자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북밸류는 밸런스상으로 대차대조표상으로 에셋이 있고 에셋은 마이너스 라이빌리티가 되겠죠? 그게 뭡니까? 스탁 에퀴리즈, 그죠? 스탁홀더스 에퀴리죠? 스탁홀더 에퀴리가 북밸류입니다. 여러분 모르신 분 많을 거예요. 그것도 몰랐잖아요, 그죠? 그 모르고 미국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그거 하나 안다고 해서 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수백 수천 가지 리뷰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그죠? 네, 그거. 북밸류라는 걸 가르쳐 줬죠.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만 대 나와 있죠. 그럼 북밸류 1만 대. 그럼 몇 배수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각 인더스트리별로 다 업계별로 다 다르죠. 기술주랑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리얼 에스테이트를 주로 하는 그런 주식이랑은 아마 성격이 여러 가지 다르겠죠. 아마 기술주는 조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 P 레이시오를 보면 합니다. P 레이시오가 기술주는 좀 높아요. 그로스 스탁은 또더 높고. 근데 일반적으로 은행권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그렇게 높지 않죠. 체이스 같은 경우는 한 1.6배 정도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권들이 좀 낮고. 기술주주는 높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EPS, P/E 레이시오를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북밸류를 보면은,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대충 답이 나오죠. 여러분 힌트를 제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에서 이런 거안 가르치죠.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이런 걸 가르칠 수가 없다고. 배운 적이 있어야지 가르치지. 그래서 참, 하여튼 저는 이제 7월 21일 날 한국 저기 여행 갑니다. 가족들이랑 한 2주 반 정도 한국에 있을 건데. 그때 혹시 오프로 이제 만나고 싶다, 뭐좀더 공부를 좀더 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십시오. 유튜브에서. 그러면 제가 시간을 맞춰서 웬만해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날 의향이 있어요. 그뭐 주요 뭐 투자 쪽으로 해서 이제 제가 좀 만날 분들이 있는데, 뭐 하여튼 일 때문에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한국에서 오랜만에 가서 조금 한국 문화를 좀 체험하는 시간은 필요하고 좀 여러 가지 또좀 정책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좀할수 있으면은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